침대에 이렇게 뭐가 왜 이렇게 젖어 있어? 저는 처치했습니다. 아니 누가 똥 싼대네. 아 20분밖에 안 써. 유튜브 제목 공개선으로 해주면 안 되냐? 니는 그냥 카메라만 들면 돼. 오늘 게스트가 피파 여신이잖아. 아니 주호야, 이 누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그냥 카메라맨이야 그냥. 카메라만 들면 되는 뭐 하는 거야? 유튜브 따뜻한 남자들 녹가 좋아. 이 새끼 조전해. 하우스 호텔. 자 오늘 이제 쳐 들어갈 집은. 아 너무 무리하잖아. 무례. 예의 바르게 할게. 자 오늘 이제 가볼 애는 누구냐면 수많은 별명들이 있지. 피파 여신, 뿌린, 우유 광민선, 뭐 깐풍기 여신. 깐풍기 여신은 뭐야? 아, 나무위키에 그렇게 써있더라고. 왜 깐풍기 여신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쳐 들어가 볼게. 아 잠깐만. 네. 아 그 손에 든 거 뭐야? 집은 처음이니까 또 선물 가져와야 또 예의잖아. 와 예전에 그 박민정 집 갈 때는 개똥을 선물로 주더만. 사심 채우려고 미쳤네 그냥. 현자는 이거 바로 컷해서 좋은 이미지로 만들기 컷. 와 희발려. 내가 촬영이라고 말했는데 하우스 어택이라고는 말 안 했잖아. 촬영이 딜레이 됐다 그럼 다음에 카메라를 바로 들이댈게. 형 왜 허그로 부담스러워? 지도 없나? 전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보세요. 누나 뭐해? 아니 누나 집에 있는 건 맞아? 어 화장실. 많이 싸고 천천히 나와. 뭐 갖고 나오면 되냐? 아니야 뭐 갖고 오면 안 돼. 그냥 문만 열어주면 돼. 일단 내가 설명해 줄게. 아 알았어. 아니 뭐 신입이라고 아까 소리하지 않았나 우리? 난 좋아. 이 새끼 유튜브 못해. 야 누나 뭐 오늘 몰카 해? 지금가? 많이 늦었어. 촬영이 지금 약간 딜레이가 돼가지고. 아. 지금 받아봐.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고. 안녕하세요. 화장실 들어갈게요. 촬영도 지금 화장실 어디 저기 화장실 있어요? 가면 왜요? 갈래? 피파 여신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갑자기 똥을 싼다고. 그 나가는 거야? 저희는 그 주작 없어요. 만약 나가기 싫으시면 주작이라도 나. 나무위키의 그 깐풍기 여신은 혹시 강수님이랑 합방했을 때 깐풍기를 시켜주시고 안 드신 거야. 강수님이 방송에서 깐풍기를 드시거나 얘기할 때마다 내가 네이버 실검 1위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깐풍기 여신이 된 거야? 뭐라 여신인지. 아 근데 집이 되게 좋대. 이런 건 사실 최신식이거든. 역대 하우스 어택 집 중에 가장 크고 쾌적한 것 같습니다. 나는 집에 잘 안 와가지고 너무 빈 집이야. 또 가려고. 콘텐츠 특성상 이제 자신의 모든 거를 이제 낱낱이 밝혀야 되는 콘텐츠인데 가능하시겠죠?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럼 알겠습니다. 가능한 걸로 알고. 매매요 전세요 월세요? 매매인데 제 돈은 아니 1억금 제 돈입니다. 아니 너무 진지하게 남자한테 밝히라고 해. 아 그치 남자만 있으면 돼요. 다 알아줬어. 저기 여자친구 없어요? 그렇게 잘하시면 안 돼. 네 저 예, 금사빠라서. 근데 수컷이신가요? 동거남이 있었네요. 몇 살이에요? 와 강민성 동거남이랑 같이 살고 있다. 유튜브 제목 나왔습니다. 이제 좀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도 무례하잖아요. 사실 제가 무례해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나를 위해서 선물을 좀 가져왔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심 채우기. 뭔 사심 채우기야 자꾸. 다른 집 갈 때 이런 거 절대 안 샀거든요. 근데 아니 누나 똥 싼대네. 나 20분밖에 안 써. 자 나 민트 좋아해. 나무위키 불안해. 틀린 거 맞아. 나무위키 개 좋아해. 나무위키 작성자를 골리려고 이거를 내가 사왔는데. 조연아 너 민트 좋아해? 아 나는 민트 안 먹어. 뭐 진짜 좋아하지. 양치 안 해도 성큼해. 아니 양치를 해야지 누나가. 냉동실에 넣어. 그럼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한번 볼까요? 냉동실에 넣으면서. 조연 냉장고 있지? 어 냉장고. 나는 아이스크림 있어. 아이스크림 진짜 많네. 광고 환영합니다. 틈새를 잘 노리시는데? 여기 뭐예요? 여기 뭐 궁수예요 직업이? 궁수예요 이게? 나 롤에서 네. 나 원딜이거든? 누나 롤 뭔데? 튀어 저 1 원딜 뭐해? 나 애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 활 쏘고 진짜 활로 누나 산 거야? 아 진짜로? 저는 처치했습니다. 아빠 한번 바로 볼게요. 아 우와 아 근데 방 구조가 되게 우와. 특이해. 아 여기 아빠가 화장실 갔다 오셨어. 혼내서 나온 거 같은데? 그리고 누나 여긴 뭐야? 아 여기 나 게임하는데. 우와 누나 방송도 여기서 하는 거야? 가끔. 실제로 누나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잖아. 어 좋아해요. 피파 그럼 구단 가치가 혹시 얼마 정도? 저 200억 넣을게요.
우와. 저 이거 벗을래요? 이거 놓고 가라 그거. 아니. 왜 이렇게 수원 이게? 오. 난리 났구만. 왜 이렇게 이게 많아? 파리 갖고 싶다. 파리 하나 줄게요. 어? 기다려봐. 남자 X 라지 사이즈. 아 진짜요? 진짜 줘도 돼? 어 가져와. 아 진짜로? 잘 입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 여기 S 있어. 사인 유니폼이야. 다는 아닌데. 어. 설마. 손흥민 선수. 우와 거짓말. 어. 보물이다. 네. 아 제가 실제로 사인을 받은 거야? 이게 제일 최근 유니폼이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 우와. 박건우 감독님 사인. 우와. 이거 어떻게 받는 거야 누나?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호날두 사인은? 여기 보면은 항상 국룰이죠 국룰. 어 연예인 유튜버 집에 가면요 무조건 다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침대에 이렇게 뭐가 왜 이렇게 젖어 있어? 아니 만져봐 너가 여기 만져봐. 어? 이불을 빨았는데 안 맞는 상태로 여기다가 널었어요. 근데 빨래를 하고 귀찮았어 여기다가 널어놨다고. 어 진짜 냄새 맡아봐. 근데 아무리 여기서 안 잡는 거 해도 이렇게 될까? 젖어 놓나? 나 일주일 후에 오면 마르겠지. 아 와 내가 지금 땀이 너무 당황스러워. 제일 힘들었어. 이게 약간 그거 같다. 신혼 부부 같지 않아 조야? 아니 나 남자만 있으면 된다니까. 아, 누나 좀 급해. 공개 구애를 좀 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차도 이렇게 내가 데려다주고 데려와주고 다 할 수 있어. 연하 좋아하세요? 여성 좋아하세요? 연하도 좋고 인간도 좋고 그냥 남자면 다 좋다. 알겠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내가 못 열겠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뭐 옷이야? 너 안에도 유니폼이. 항상 이 혼자 사는 집에 칫솔이 몇 개일까 보는데 아~ 만약에 누나가 이런 것까지 대비를 했으면 누나는 정말 고단수인 거야. 이야. 아니 하나. 근데 나 맹세할게. 남자가 내 집에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일부러 안 데려고 오는 거야 누나가. 아니 진짜 없어. 유튜브 제목 공개 구원으로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왜 자꾸 공개 구애를 하는 거야? 자꾸 누군가 오길 바라는 것처럼. 같이 너무 좋겠어. 조지현의 하우스 호텔 안에 있는 조지현의 1분 토크쇼죠. 지금 저런 거? 나 어떻게 혹시 e스포츠 아나운서가 된 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친구가 오피지자. 어어어 알아. 그걸 만들었어. 어? 떼돈을 본 거야. 내 동갑 친구가. 걔가 어느 날 나한테 게임 좀 넘어와. 전망이 너무 좋다. 근데 돈이 겁나 많은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설득력 있잖아. 어 그치 그치. 나도 게임 좋아하는데. 진짜. 아, 그래서. 좋다고 근데 어떻게 또 잘 됐네? 또 이렇게 활동도 하게 되고. 자, 또 특별하게 이제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재원 vs 황희찬. 발토. 떼. 떼? 조재원이지. 아, 감사합니다. 제가 황희찬 선수를 이겼습니다. 조재원 vs 감스트. 감스트? 백만장자 조재원 vs 거지손입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네. 너 백만장자 조재원 어? 하고 이혼해! 받아! 여기 와서 얻어간 거는 딱 하나. 광대 나 그러면 똥냄새만 먹는 거야? 일어나봐 유튜브 켜 조재원 구독해 구독. 빠져나갈 수 없겠지 난 너에게 미칠 구독해줘 유원이 유원이 you want to 재원이 I want